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7.9%로 집계돼 전분기와 시장 전망치보다 모두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기저효과가 소멸됐고 원자재 가격 상승, 반도체 공급 부족, 본토 내 산발적 확진자 발생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했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한은의 조기 금리 인상 계획에 제동을 걸었고 하루 1,6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한은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KRX 금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증가해 시장 개설 이후 총 누적 거래대금이 사상 최초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KRX 금시장 특징으로 고성장세와 젊은 투자자군, 낮은 거래 비용 등을 꼽았습니다. 한국판 게임스탑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주식투자자연합회의 반공매도 운동인 K스탑 운동이 개시합니다. 한투연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30분까지 개인 투자자 2,200여 명이 HAB를 대상으로 매수에 나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률에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테이퍼링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았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 한국은행도 금리를 한 번 더 동결하면서 시장은 현재 순항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전장보다 지금 상승 탄력 더 키워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또 환율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양시장에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서 오늘도 2차 전지의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 순환매 중에서는 오늘 의류 정밀 그리고 음식류 업종으로도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마감 상황까지 자세히 좀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상황 현재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상승하는 업종, 하락하는 업종도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 오전 중에 견조한 흐름 보였죠. 장 마감까지 상승 탄력 이어나가길 바라보면서요.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장중에 탄력 둔화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0.47% 오른 3,28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 현재 0.94% 오름세 보여집니다. 1,05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장중에 매수 전환했습니다. 기관 현재 1,338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495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1,92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매수하면서 지수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738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각각 99억 원, 447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한 업종과 테마로는 아이폰 관련주, 보톡스 관련주, 치아치료 관련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제지주, 보험주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폰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애플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죠. 또 오는 9월에 새롭게 출시될 아이폰 13의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증가한 9천만 대로 전망되면서 오늘 아이폰 관련주들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3%대 오름세입니다. 18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 이노텍 23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대 급등세고요. BH 현재 21,4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2.88% 오름세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67,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23%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톡스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휴젤이 미국과 유럽에서 톡신 허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장중에 10% 넘는 급등세 보였죠. 전체적인 보톡스주들 오름세로 끌어주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 확대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 시세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휴젤 10%대 급등세입니다. 26만 5,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메디톡스, 파마 미서치 모두 5%대 오름세입니다. 제테마 7%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치아치료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오가 강세인데요. 호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또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오름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20%대 급등세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그 상승분 소폭 반납했습니다. 7.33% 오른 46,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현재 2%대 오름세입니다. 1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이 현재 1.93% 오른 3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지주가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택배 수요 증가함에 따라서 제지주 오름세 보였는데요.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세아 제지 1%대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5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영풍제지 2%대 낙폭입니다. 8,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 포장 3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1.44% 내림세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보험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관이 보험주에 대한 수급을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또 저평가되고 있다라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들도 꾸준히 나와주고는 있는데요.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0.65% 소폭의 내림세 보여집니다. 7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DB손해보험의 6월 22일부터 연속 17거래일 연속 기관이 수급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9% 낙폭 보여집니다. 55,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해상 현재 0.2% 오름세 상승 전환했습니다. 25,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주맥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관과 외국인이 제주맥주의 순매도 나타내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장중에 10%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VI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수제맥주로 유명한 곰표맥주가 IPO에 나선다라는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수제맥주에 대한 기대감 높아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3.68% 오른 4,0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이폰 관련주들 아이폰 13 생산량 늘리기로 하면서 아마 주인공이 될 것 같고요. 또 보톡스 치아 치료 관련주들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하루는 상승하고 또 하루는 하락하고 이런 제지 관련주들은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최근에 좀 유망한 업종이나 섹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SM을 필두로 해서 이 엔터주들의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터 업종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엔터 업종 올해 2분기 때는 음반이나 음원의 중심에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기획사 그 상해 4개사죠. 영업이익은 3,700억 이상으로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 82%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기획사의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많이 높은 상태인데 특히 이제 SM의 좀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뭐 NCT그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 기여도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매각 이슈 등이 있는 상태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에 작년에 그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올해 음반 판매가 고성장을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은 1,724만 장으로 작년에 보다 59% 이상 판매가 됐고요. 뭐 아티스트당 판매도 증가하고 또 글로벌 팬덤 증가 효과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호재가 있다 판단되고요. 하지만 역시 뭐 콘서트 부분은 당분간 공연 진행은 어려운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내년부터는 점진적인 공연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역시 플랫폼이죠. 이 아티스트 영입과 트래픽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위버스 같은 경우에 위버스가 하반기부터 국내외 굵직한 아티스트 영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쪽에서 실적은 부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K-POP 아티스트 채널 구독자 수가 뭐 블랙핑크, 뭐 BTS, 뭐 SM타운 같은 이런 그 그룹들이
이 글로벌 아티스트 채널 중에서도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어서 이 플랫폼 수익도 창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관심지는 하이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2분기 영업이익은 270억 이상으로 그전에 예상했던 330억 이상보다는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 BTS죠. 이 버터의 이 디지털 싱글에 대한 디지털 싱글 발표 이후에 오히려 지금 현재 싱글 앨범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브에 대한 어떤 엔터 플랫폼에서의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하이브 정도는 지금 현재 매수 구간이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뭐 2분기 때는 세븐틴이나 뭐 TXT, 뉴이스트의 신보가 발표됐었는데 뭐 3분기부터는 BTS나 세븐틴 유닛 등의 음반 발매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2분기 때 270억 이상의 영업이익은 달성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관심 있게 계속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엔터 업종에 대해서 짚어봐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다시 확산되면서 또 집에서 음악을 듣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콘텐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좀 관심 있게 봐도 될 업종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하이브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불확실한 요소가 아마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방역에 좀 우등생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도 이 델타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좀 늘고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 먼저 짚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네, 뭐 현재 가장 위험한 지역은 유럽 지역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백신 접종이 그중에서 가장 늦은 스페인이나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남부 유럽이 지금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합니다. 특히 저기 방역의 우등생으로 그동안에 불려왔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70%에 달하는데요. 아무래도 그중에서도 미접종층들이죠. 젊은층, 이슬람교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현재 영국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규 감염자가 3만 6천 명 정도로 매일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6월 달에 있었던 G7 정상회담, 유로 2021년 축구 경기로 인해서 방역이 느슨해졌던 게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영국뿐만도 아니고요. 또 프랑스에서도 하루에 6,950명이 확진이 됐는데 델타 변이체 비율이 무려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그 가장 먼저 사회 정상화 단계에 들어갔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신규 확진자가 1개월 만에 다시 4만 명을 넘었는데요.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가 전체 신규 확진자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는 주류가 됐다고 합니다. 뭐 신규 확진자의 99%는 백신 미접종자들인데요. 대부분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알라바마, 앙칸소, 그리고 테네시, 버지니아, 사우스 캐롤리나 쪽에서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접종률이 35%에 불과했는데 문제는 환절기에 들어가는 9월과 10월 사이에 델타 변이가 또 한번 유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 세계 각국이 방역 당국이 긴장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확산세가 좀 늘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확진자의 99%가 백신 미접종자라는 점도 참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상황도 지금 심상치 않은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6월달 미얀마에서 온 귀국자가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 10일 그 선천 바완공항에 도착한 그 항공편에
승객이 19명이 확진 판결을 받았고요. 공항 관계자도 3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열흘 만에 5세에서 6세대가 모두 전염이 되는 사태들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광주, 동간, 포산 쪽에서도 감염자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잠복기가 그냥 그 일반 그 코로나에 비해서 하루 짧은 4.4일로 나왔고요. 전파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겁니다. 14초만 해도 감염이 될 정도고요. 또 무증상 전파 비율도 65%대에 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동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 발생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엄격한 방역 조치가 지금 취해지고 있고요. 공항 업무도 일시 중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 회복에 결정적인 그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네, 확산세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4초 전염만으로도 감염이 된다라고 하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확실하게 드는데 중국에 방역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좀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일 것 같긴 한데요. 백신 대책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거는 맞을 거죠. 아마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 대책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중국 당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20에서 30명 수준으로 계속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서 이런 언론 통제나 그리고 통계 자료를 계속 왜곡한 것은 아닌가. 중국인들이 상당히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PCR 검사도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하루에 1,120만 회 정도 백신 주사가 지금 접종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3차 그 백신 접종을 받는 사람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누적으로 백신 접종자는 중국 인구와 같은 14억 명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인들이 좀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은 시노팜에 대한 그 백신 효과가 중국 정부는 81%라고 이야기하지만 시노팜으로부터 그 공급을 받았던 칠레나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56% 정도밖에 백신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 같은 경우에도 기존 코로나에 대한 항체 형성률로 보면 가장 그 효과가 높은 화이자조차도 64%로 코로나에 대해서는 확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산 물 백신 같은 경우에도 실제 예방률이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는 50% 이하로 떨어지거나 아예 무력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백신 유효성과 관련된 논란들이 SNS상에서는 계속 지금 그 회자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백신 효과에 대해서도 조금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이 확진자 수를 보도를 통제하기 때문에 이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점이 참 의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또 미국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발생을 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중국은 음모론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의 근원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근거들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6가지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전에 그 바이러스 유출로 인해서 3명의 연구자들이 병원을 치료를 받았던 그 조사 결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그 우한 연구소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요. 이 때문에 중국 주재 미국 외교관들이 여러 번 경고를 해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독특한 흔적이 바이러스에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바이러스에 뾰족뾰족 튀어나온 그 뿔 같은 스파이크의 양전한 그 아미노산의 네 개의 줄이 있다는 겁니다. 자연계상에서는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구성인데요.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다니는 것처럼 인체 조직이 아주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만든 구조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연구소에 인민해방군이 참여하면서 생물 무기 계획을 담은 문서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코로나가 퍼졌을 당시에 중국 정부가 이를 숨기기 위해서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조사를 방해하는 것 자체가 연구소의 그 유출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미국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중국이 근원지라고 보고 있는 근거들 살펴봤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전파력이 좀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백신도 지금 좀 효과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대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현재까지 나온 코로나 백신을 보면은 2차 접종 이후에 6개월이 지나면 백신 그 면역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뭐 현재까지는 한 번 더 세 번째 접종을 받는 게 최선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스라엘에서 나온 화이자 백신의 그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는 64%로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빨리 세대를 교체하고 시간이 지를수록 감염성, 방어력, 독성이 모두 강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백신 업데이트 버전을 계속 내놔야 되는데요. 다행히 미국의 화이자, 독일의 바이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변이체를 막기 위한 그 부스터샷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은 8월부터 임상 실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주사에는 바이러스의 방어력을 무력화시켜줄 중화항체를 5에서 10배 정도 높여서 주요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백신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게 되겠지만, 바이러스 치료 이후에 나타나는, 그 무기력증이라든지 탈모라든지 수포 현상, 가슴 두근거리는 이런 현상들도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백신밖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부스터샷 빨리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 사실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맞기를 원하고 있지만 백신 양도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접종률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30%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나라는 25%에 달하는데요. 미국의 6%, 일본의 10%뿐만 아니라 OECD 평균이 17%를 조금 밑도는데 이거에서 비교하면은 코로나와 엄청나게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신규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때부터 10일간 외국인들은 1조 6,200억 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비슷하게 백신 접종률이 낮고 또한 경제적 타격이 큰 나라들, 특히 일본이라든지 남아공,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주식 매도뿐만 아니라 통화 가치도 좀 절하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같은 경우에는 콜롬비아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정크 등급으로 좀 떨어뜨렸습니다. 반대로 접종률이 50%를 상회하는 중국이나 칠레, 이스라엘, UAE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도 빨리 변이 바이러스 유행을 잡아야 되겠고요. 백신 접종률도 50%까지 높여야지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라든지 신용등급, 환율, 금융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게 백신 접종을 빨리 늘리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 현재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콜롬비아의 신용 등급을 보니까 지금 정크 등급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백신이 접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백신,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 상황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는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글로벌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좋은 측면이 오히려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기술 혁신의 도입이 이전보다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포퓰리즘의 대두가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주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는데 또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술 혁신에 더 많은 투자, 특히 디지털화 쪽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로봇 공학이라든지 빅데이터 코디네이터 그리고 로봇 개발자, 뭐 증강현실 전문가 같은 새로운 직업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과 관련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더라도 금리는 좀 낮은 수준에서 계속 잡아놓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세금 감면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에서 찾게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폴로 계획에 250억 달러, 뭐 현재로서 가격을 비교해보면 1,6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는데요. 앞으로 투자될 전기 자동차나 녹색 인프라에 무려 2조 3천억 달러가 투자된다는 측면에서 녹색 산업은 인류에게 엄청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주시장에서도 큰 방향을 좀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좀 더 장기화되면서 삶의 다양한 모습이 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기술 혁신이나 포퓰리즘 그리고 기후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좀 타격이 컸었던 만큼 앞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흘러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칭화유니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법적 관리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뭐 법적 관리 절차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데요. 칭화유니가 그 파산 절차에 들어간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탐욕이 좌절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 탈취 목적으로 대만 반도체라든지 휴라패커드의 자회사이죠. H3C 테크놀로지 인수를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왔는데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로는 무말 정도로 자회사를 인수를 해왔습니다. 2013년 이후에 60개 이상의 그 자회사를 인수하면서 합병하면서 사업을 확충했고요. 또 한 가지는 고부가치 반도체 영역에서 경쟁력을 잃음에 따라서 지난해 11월 달에 첫 디폴트가 찾아왔고요. 지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그 채권에 대한 디폴트들이 일어나면서 크로스 디폴트에 아예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채무 규모만 36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고요. 유동 자산은 한 36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유동 자산 중에서도 자기 조달 부분이 있습니다. 대주주가 자신이 빚을 내서 갖고 온 돈도 실제 자산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현재 그 다시 재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이 때문에 법원을 통한 파산 절차를 밟기보다는 현금 흐름이 좋은 알리바바라든지 석유회사 같은 기업들이 칭화유니의 그 자산을 좀 인수하는 한 또 한 가지는 반도체 전문 투자 기업이라든지 자산관리 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는데도 반도체에 있어서 자립하지 못했던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반도체 기업들이 작년에 6개 기업이 부도가 냈고요. 올해 또 칭화유니까지 부도가 난 것은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항공이나 조선 같은 경우와 반도체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첨단 장비, 인력이나 기술을 빼온다고 해서 그 카피 제품을 쉽게 만들어내기는 하겠지만 먼저 그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빼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 설계서부터 제조까지 규제를 바짝 조이고 있다는 건데요. 반도체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사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막혀 있고요. 또 미세 공정에 필요한 네덜란드의 그 EUV 같은 경우도 현재 중국에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SMIC 같은 경우에도 부품 수입이 안 돼서 실제 가동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반도체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굴기의 꿈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우주 강국의 꿈, 중국 표준 2030, 군사 강국, 중국판 뉴딜 정책, 이 모든 부분이 반도체 안정적인 공급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반도체에 대한 돈을 투자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독자적으로 형성시킬 만한 서플라이 체인망은 결코 만들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 시장에 이미 다른 기업들이 또 선점을 하고 있었고 미국의 견제가 조금 더 큰 이유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국이 계속해서 그래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이런 규제에 대해서 또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게 될까요? 네, 얼마 전에 중국 기업이 소유한 그 네덜란드의 반도체 회사인 넥스피리아가 영국의 뉴포트 웨이퍼 맵을 그 인수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처럼 해외 M&A를 통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고요. 또 기술적 지위를 체결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런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미국의 제재에서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생태계가 위험하다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 장비 회사에 대한 M&A라든지 사이버 해킹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미국 제재로 인해서 지난 그 1년간 중국에서 1조 한 7천억 건 이상 투자되었던 반도체 프로젝트와 관련된 6개 기업이 파산을 했는데 이런 그 파산들이 앞으로 더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가장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한 나라가 그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없듯이 중국이 국가 통제하에서 독자적인 생태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중국 내 이권과 부패가 계속 존재하고 있고요. 미국이 원천 기술을 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꿈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중국의 상황과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미스터 복광으로 이어집니다. 네, 미스터 복구왕의 김혜연입니다. 8분의 전문위원님들 중에서 가장 높은 복구율 달성하고 계신 탑3 뽑아서 선정해보는 시간이죠. 그럼 오늘의 미스터 복구왕 탑3 어떤 분이 차지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선발 기준부터 알아봐야겠죠. 미스터 복구왕 선발 기준은요. 주유소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전문가의 추천주로 포트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제시된 손절가와 목표가 터치 시에 포트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모든 전문가의 목표 금액은 5천만 원으로 동일하고요. 원금 역시 4,615만 2,455원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복구 금액으로 복구왕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복구 금액 산정 기준은 당일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의 미스터 복구왕 탑3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3 3위 정재훈 위원님이 차지해 주셨습니다. 수익금 현재 242만 5,600원 기록해 주고 계시고요. 복구금액 현재 총 4,857만 8,05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 자리 굳히게 들어갔습니다. 이주연 위원님이 2위 또다시 차지해 주셨습니다. 수익금 현재 286만 6,980원 기록해 주고 계시고요. 복구금액 현재 총 4,898만 7,385원 기록하고 계십니다. 네, 부동의 1위시죠. 허반석 위원님께서 또다시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현재 수익금 331만 44원 기록 중이시고요. 복구금액 현재 총 4,946만 2,499원으로 목표 금액인 5천만 원에 정말 턱 밑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그럼 1위를 차지하신 허반석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호텔신라 18%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했고요. ISC 우양 역시 12%대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CJ제일제당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오름세 기록을 하고 있죠. 현재 13%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현재 16%대 수익률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현황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현재 네, 손실 보고 있는데 0%대 손실이고요. 오리온과 에스코넥 모두 수익권입니다. SFA 현재 0.49% 손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주연 위원님의 포트 중에서 또 새롭게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있어서요. 이주연 위원님과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전화 연결하기 전에 2위를 차지하신 이주연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동신건설 14%대 수익률입니다. 3익 THK 마찬가지로 14%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했고요. 서한기계공업 현재 15% 수익률 달성하면서 수익 달성했네요. CJ E&M 26%대 수익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목표가 달성했고요. YJ게임즈 새롭게 목표가 달성했죠. 16%대 수익률 기록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현재 약간의 손실 보고 있네요. 1.46% 손실 보고 계시고요. 안뎁 3%대 수익 기록하고 계십니다. 한라홀딩스 역시나 수익권 기록하고 계십니다. 네,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산 현재 3%대 수익 기록해주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이주연 위원님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YJ게임즈 오늘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어제 조금 내리는 듯 했는데 또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오늘 굉장한 시세 분출을 했죠. 이 종목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J게임 아침에 이제 방송을 서울경제TV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뭐 특징주로도 이렇게 이제 이슈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시던데 액션스퀘어라고 이제 자회사가 있어요. 이 자회사에 텐센트라는 이제 중국의 게임 업체죠. 굉장히 큰 회사고요. 글로벌적으로 이제 뭐 많은 게임 업체들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게임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이 IT 쪽에 이제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에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이제 글로벌 기업이 액션스퀘어에다가 뭐 한 200억 정도 투자를 유치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지금 뭐 관련돼서 같이 이슈가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액션스퀘어가 이제 급등하면서 YJN 게임 역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사실 뭐 이런 호재가 나올 거다라는 걸 제가 알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인 위치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편승에 있는 YJN게임의 그런 차트적인 흐름을 좀 보고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이제 지금 목표했던 3,000원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던 가격이 2,465원이었어요. 그래서 요 가격에 오면 포트폴리오에 이제 편입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가격이 이날 월요일 날 이제 방송을 하고 이날 이제 눌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좀 지켜봤는데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은 이제 내려서 가격이 이제 안 내려올 것 같아서 가격 수정을 월요일, 화요일 날, 방송에서 이제 했고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이제 매수가를, 뭐, 이렇게 정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다행히 이제 뭐, 2,700원, 위로 올라가면 종가에도 이제 매수 편입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2,700원은, 넘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가 편입이 됐고, 어저께 이제 음봉으로 또 눌림이 나와줬는데, 기존에, 2,465원은 뭐, 또 역시나,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뭐 매수할 기회는 한 차례 정도 더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뭐 이렇게 단기적 호재가 나오면서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 YJN 게임이 일단은 액션스퀘어의 주가 흐름을 좀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모회사고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로 실질적으로 이제 200억 투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액션 스퀘어가 사실 지금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손바뀜이 좀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마감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올라서 마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내일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YJM게임 역시 주가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뭐 YJM게임에서 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들, VR 관련된 그런 게임들, 뭐 이런 부분들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계속 엮여 있는 부분이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좀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 위주로 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뭐 HLB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게임스탑처럼 공매도 착결 운동을 한다라는 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급등도 나오고, 뭐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이제 2차전지 섹터들 계속해서 지금 강한 흐름 보여주고, 그리고 뭐 엔터주들, 블랙핑크 관련주들도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대선 테마인 최재형 관련주들,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또 관련주들도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원전 관련주들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수급이 골고루 퍼져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좀 괜찮은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하고 주가가 이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이제 뭐 끝났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상승들은 또 이제 조정을 또 조금 받고 기간 조정 거친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은 또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이유는 주유소 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2,400, 2,500원 뭐 요 가격대 부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렇게 이제 의미 있는 가격대 저항자리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그런 흐름으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가능성은 뭐 여전히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등할 때 추격을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며칠 정도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메타버스라는 이쪽 테마들이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그런 식으로 좀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진행형인 그런 테마다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상승 흐름이 더 나와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쪽 섹터 가지신 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공략할 만한 종목들도 꽤나 이쪽 섹터에서도 자리가 괜찮은 종목들 여러 개나 보이고 있고요. 역시 뭐 YJM게임 역시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고 운봉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뭐 이후에 조정이 또 나오게 많이 내려오게 되면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JM게임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획대로 만약에 매수가 좀 됐다고 하면 한 20%의 수익률을 챙길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조금 놓칠까봐 제가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조금 높게 잡긴 했지만 그래도 뭐 다행히 수익을 잘 준 고마운 종목이 된 것 같네요. 네, 오늘 새롭게 목표가 달성한 YJM 게임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향후에도 상승할 여력 충분하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위원님, 그럼 광주 신세계 지금 약간 손실 구간인데 추가 매수 시점일까요? 어떨까요?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는 백화점 관련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여러분들 뉴스를 쭉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확진자들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백화점이라는 곳에서의 이제 확진자 어제 보니까 대략 한 140명 이상이 거기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방역 수칙도 뭐 좀 잘 안 지켜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수도권을 벗어나서 지방에서도 이 감염세가 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릴 때 이 델타 변이라는 부분이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크게 터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을 때는 조만간 1600명대, 2000명대까지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뭐 말씀드렸을 때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건 제가 뭐 이렇게 이 확진자들이 터졌으면 해서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전염병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년 정도 이렇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떤 데이터들이 좀 쌓였잖아요. 그래서 확진자들이 이제 증가하는 요인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증가했던 시점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그 추세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염병 관련된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만 딱히 델타 변이가 김치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비켜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거리두기 완화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제가 이제 곧 얘기들을 드리면서 이제 백화점 관련 주인 광주 신세계를 조금 포트해서 빠르게 좀 정리를 했다가 뭐 저점에서 다시 공략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런 희망적인 부분들은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포트에는 반영을 좀 못 시켰던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단 비중이 지금 현재 한 10%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걱정할 필요는 뭐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백신도 수급 받아서 신규로 접종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 뭐 백신도 돌파 감염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증 환자들은 없어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진행된 이후에는 또 괜찮은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관건은 정부가 얼마나 이 백신들을 빠르게 수급해 와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느냐 이런 여부에 좀 달려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백화점주라든지 이제 야외에서 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하는 이런 우리 이제 보복 소비 관련주라고 해서 한동안 이제 좀 시세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아마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계속 빠질 거냐?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한 17만 5천 원이라든지 17만 원대 한 요 밴드 때 구간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비중을 갖다가 한 10% 정도 포트폴리오에서 더 늘리는 그런 전략으로 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광주 신세계라든지 또 다른 백화점 관련주들 보고 계시거나 보복 소비 관련주들 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특히 그 중에서 어떤 이제 이런 보복 소비라는 모멘텀으로만 오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제 가치, 영업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률 그리고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면 내려올 때 더 싸게 담는 전략이 결코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 신세계도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한 40만 원까지 올라가야지 적정 주가 수준이지만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25만 원까지는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라는 상황 그리고 지금 이런 확산세가 좀 사그라드는 그런 시점들이 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는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 내려오는 이 조정 구간을 좀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어디쯤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지 나중에 잘 샀다라고 소문이 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주 신세계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또 포스트 코로나 수혜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17만 원대까지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해봐도 좋겠다라는 진단도 내려주셨습니다. 네, 그럼 장중에 이주연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위원님과 장중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의 미스터 복구왕 알아보았고요. 내일의 미스터 복구왕은 어떤 분이 차지할지 기대해보면서요, 지금까지 미스터 복구왕이었습니다. 네, 주유소 포트와 연동되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복구해드리는 미스터 복구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인박 60분의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도와드립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방송 끝나고 쉬는 시간 동안 미리미리 접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인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